여기는 러시아의 무르만스크입니다. 이제 집에 가요. 한국이요. 러시아 말고. 마지막으로 무르만스크에서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데를 가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거고 여기서 이제 한 4일 정도 기차 타면 돼요. 땅트 페테르부르크라는 제2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환승을 해서 노보시비르스크로 갑니다. 제가 열차를 타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게 있는데 무려 20만원짜리 1등석이에요. 보통 열차가 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4배짜리인데 뭐 가는데 끊어봤어요. 노메르 쌤? 3번. 와씨. 뭐야? 와, 물도 줘. 초콜릿도 줘. 와, 과자. 이거 갈라 먹어야 되나? 같이 탄 사람이랑? 밥도 나오나? 어, 진짜네? Завтрак. Ага. Надо выбрать между нарезками мясная либо рыбная. Ага. Тогда мясо, пожалуйста, мясо. Какое мясо? Индейка без строганов. А, тогда мясо. А, это как? Либо, пожалуйста. Это тогда я вам принесу завтра в час дня. Это обед, да? Это будет как обед, да. Ага, спасибо. Вот. Ужин тоже дадут тогда? Нет. Питание один раз. Один раз. Mm-hmm. А, хорошо, спасибо. А, 소리도 안 꺼도 되겠다. 아, 너무 좋다. 친절함 언제 느껴봤어 이 러시아. 우리나라에서 느끼지 못한 친절함이거든요. 보통 이 구스른 국가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긴 그냥 진짜 찐으로 우리나라에서 느껴본 친절함. 채널은 한 개뿐이네. 명상물을 틀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지.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이건 개맛없어. 다다다. 아, 알았어. 한지네. 와. 감자구나. 감자 위에 연어구이 위에 감자를 올린 느낌. 맛있어. 고추 맛있다. 와, 뷰랑 먹으니 환상적이야. 아, 뷰를 먹는 게 아니라 어우 좋다.
줄까, 야? 응? 줄까, 야? холодно? 네. 예? 난만. 예, здесь нормально, там холодно. 스티브. 빠, 우리 땅 스피다냐? 스피다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 부르크고요. 대도시라서 그냥 잠깐 쉬어서 편집이나 할 것 같고 내일 다시 다음 열차 타고 노보시비르스크로 갑니다. 네. 1등석 후기 깔끔하고 너무 좋고 완벽하다. 단점?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인싸놈들은 좀 힘들 듯. 뭐 그 정도. 뭐야 이 석탄들. 시즈모이 지나지. 아, 예시. 그랬었지. 일단 모이. 어, 됐어. 카레. 카레. 유즈네. 유즈네. 네. 카오 유잉리시. English is better. Is better. Как через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оехал? А, нет. Нет? Невозможно. Ты знаешь, как... Можешь туннель копать? Такой вопрос я уже как 100 раз, ка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амолетом, да? Да, да, да. Маленькая дырка. До свидания. 아, 끝났습니다. 도착. 여기는 시베리아의 수도라고 불리는 노보시비르스크입니다. 시비르가 시베리아고 노보가 새로운 뭐 그런 뜻이라서 뭐 새로운 시베리아 뭐 이런 느낌인데 값스럽고 춥다는 말입니다. 오, 열차는 이제 그만 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지루했어. 생각을 많이 하기 좋긴 한데 너무 생각이 많아져. 저기 있으면 센치해지고 아까 뭐 영화 보다가 눈물도 좀 짜고 그래가지고 열차 그만 이제 그만. 지금 밤 자정이고요. 새벽 2시 반 비행기로 한국에 아침에 도착하는 반년 정기 비행을 하고 드디어 한국에 갑니다. 기분이 좀 징징성하네요. 스파시바? 7월에 가장 더울 때 러시아로 돌아왔다가 가장 추울 때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집으로 갑니다. 비상구구나. 한국인들 이렇게 많은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사실 이번 여행은 러시아어 하는 곳만 거의 갔다고 봐도 무방한데 제가 러시아를 전공했고 러시아어 관련 국가를 이미 일도 했고 교환학생도 했는데 아주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게 공부하러 간 거랑 여행하는 것도 또 다르고 또 예전에는 관광지 위주로 여행하는 여행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뜬금없이 새로운 인연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행에서 뭔가 딱히 느끼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전형적인 관광객이었는데 이번에는 관광보다는 뭔가 여행을 한 것 같고 반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국 가서는 뭘 할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반년간의 짧은 세계 여행 보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Дамы и господа,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Сеул, аэропорт Ичхон. Температура воздуха минус 5 градусов, местное время 9 часов. Спасибо. 집에 오니까 이제야 실감난다. 끝난 여행 끝난 게. 이거 원래 시작할 때 11kg인가 시작했는데 17kg더라고요 짐이. 아. 와. 왕이다 왕. 새밥이네. 밥만 먹어 맛있다. 아, 말 안 된다 말 안 돼. 야, 엄마 요리 이렇게 잘했구나. 와, 아, 진짜 입맛이 없었거든요 진짜로 요즘에. 아, 너무 맛있다 진짜로 미쳤다. 유진이랑 찐이다.